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선자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황매산 그 철쭉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와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비가 오는데 아마 습도가 높아가지고 운해가 낄 것 같으면 갔는데 습도가 높진 않아가지고 운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황매산을 포기하고 내일 선자량으로 갑니다. 선자량도 내일 그 아침 6시까지 비가 와요. 지금 여주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출발했는데 여주 쪽에는 날씨가 좀 좋네요. 하늘이 지금 선자령 대관령 쪽에 좀 비가 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비가 오는데 아침 그 최저 기온이 영상 한 2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한 0도나 영하권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비 오는 게 눈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갑니다. 지금 설악산 쪽에는 한 15cm 정도 눈이 왔어요. 근데 설악산은 지금 출입 통제를 해서 갈 수가 없어서 대신 선자령으로 갑니다. 아마 비가 내일 새벽쯤 되면 눈으로 바뀔지 일단 기대를 하고 갑니다. 선자령 지금 비가 오는데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아유 오늘 밤을 버틸라는지 걱정이 됩니다.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다는 거는 예상하고 왔는데 오늘 밤 버틸라는지 걱정이 되네요. 일단 저녁식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거 바람도 엄청 불고. 야. 야. 비는 내일 아침 6시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 바람은 내일도 심하게 불 것 같아요. 동계증강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올라올 때 비가 그쳐가지고 큰 무리 없이 올라왔는데 텐트를 칠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밤 12시쯤 됐는데 비상사태가 발생됐어요. 팩을 단단히 박는다고 박았는데 한쪽에 볼대가
그 팩이 빠진 것 같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아, 지금 나가서 또 어떻게 박을 수도 없고. 어, 비바람이 자자될 줄 모르고 점점 심해지네요. 와, 이거 한쪽 볼 때 팩을 박아놓은 게 뽑혀가지고. 어이구, 밤새 견딜라나 모르겠네. 걱정이 됩니다. 이 뽑힌 쪽을 텐트 안에서 카메라 받침대로 받쳐놨거든요. 견뎌야 할 텐데 걱정이네. 잠자다 말고 텐트가 주저앉아가지고 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나와봤더니 습설이 내려가지고 텐트 위에 무거워가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았어요. 아, 눈이 얼마나 왔던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이, 야,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아, 눈이, 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영하권으로 떨어가지고 새벽녘에 눈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 바깥에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텐트가 한쪽이 주저앉아서 이거 핵이 하나가 뽑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비가 막 오는 줄 알고 아침까지 견뎌야 되겠다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핵이 뽑힌 게 아니라 눈이 하나만 많이 와가지고 이 습설이 와서 텐트 전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다 치우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아,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이 엄청 와가지고 제가 작년 4월 20일경에 아, 저 오래, 진짜 오래간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왔는데 5월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 또 처음입니다.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어, 대관령 쪽에 이렇게 내일 새벽 6시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영상 한 일기예보상 한 영상 한 2도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아, 영하로 떨어지면은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좀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야, 세상에, 5월달에 오늘이 5월 1일인데 야, 하룻밤 잤으니까 이제 5월 2일이 되죠. 아,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야, 세상에, 5월 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오다 보니까 진달래고 봄꽃들이 대관령 쪽에는 그 고산지대고 좀 기온이 좀 낮아가지고 이제서 진달래가 만개했거든요. 근데 봄꽃들이 다 피었는데 이렇게 눈이 폭설이 맞아가지고 엄청 많이, 눈이 그냥 엄청 많이 왔어요. 어, 지금 3시 반인데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빗소리가 아니라 싸라기 눈이 내리는 소리인데 마치 빗소리처럼 들리네요. 아,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저 그만 좀 내려야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중간중간에 그 눈을 털어줘야 돼요, 텐트를. 그렇지 않으면 눈 무게 때문에 습소리라서 텐트가 주저앉거든요. 한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털어줘야 돼요. 아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